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아, 여기 뒤에 보이시면은 여기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발전기입니다. 전기를 생산해내는 그 개솔린이죠. 기름을 넣고 전기를 이제 발전을 시키는 발전기입니다. 제가 이걸 구매하게 된 계기는요. 저희가 이제 캠핑 트레일러를 가지고 오지 캠핑, 그러니까 약간 좀 오프그리드죠. 그래갖고 뭐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곳에 캠핑을 자주 다니는데,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 배러리의 용량이 점점 이제 줄어요. 왜냐면은 날씨가 이제 점점 영하대로 떨어지고 하다 보면은 이 내장되어 있는 배러리를 끝까지 이렇게 활용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적인 좀 용량이 많이 모자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어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더운 곳에 가면은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에어컨을 틀 수가 없어요. 또 배러리 갖고는 뭐 요즘에 한국에서는 뭐 인산철 배러리 이런 걸로 해서 발전을 하시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인산철 배러리도 상당히 고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자주 쓰지 않는데 굳이 몇백만 원뭐한뭐 몇십만 원짜리도 있지만 또 이렇게 또 고가의 배러리를 추가로 구매하기가 조금 가격적인 부담이 있어서 크리스가 뒤에 보이시는 미국에서 가성비가 아주 좋은 거의 한 300불 미만이에요. 300불 미만의 4,000 와트급의 발전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언박싱을 한번 해볼 거고요. 뭐 이거 제가 뭐 협찬받거나 이렇게 뭐한거 절대 아닙니다. 내돈내산이라고 하죠. 내가 내돈 주고 산 발전기입니다. 가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269불 주고 샀어요. 또 홈디포에서 또 연말 스페셜 세일을 해서 크리스가 구매하게 됐습니다.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와트가 4,000 와트예요. 그래갖고 뭐 되게 조용하지는 않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4,000 와트급이고 에어컨 돌릴 수 있고 TV 볼수 있고 그리고 또뭐 히터는 뭐 가스 프로페인으로 돌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전기를 많이 먹지는 않지만 여름철 그리고 또 겨울철 또이 죽어가는 배러리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크리스가 미국에서 가성비가 아주 좋은 이 발전기를 구매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발전기를 언박싱 해보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떤 발전기가 이 박스에서 나올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언박싱할 브랜드는 이 스포츠맨에서 나온 제너레이터입니다. 보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Made in China, Made in China에서 만든 제 발전기고요. 일단 가성비가 제일 좋았어요. 저희가 또이 발전기를 매일 뭐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캠핑 가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집에 혹시나 뭐 전기가 나갔을 때 이렇게 좀 응급 상황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고요. 친절하게 이렇게 또 집까지 배송을 다 해줘서 오늘 도착을 했기 때문에 크리스가 오늘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따줘야겠죠, 박스를. 박스를 한번 뜯어줄게요. 이 안에 박스가 또 들어있네. 포장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에 포장이 하나 있고 이 안에 아주 또 컬러풀한 또 박스가 들어있네요. 스포츠맨 포터블 제너레이터 가솔린 타입이고요. 이게 지금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프로페인 이 LP 가스로 사용할 수 있는 같이 이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 있고 이렇게 그냥 가솔린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 있는데 저는 뭐 굳이 또 LP 가스까지 또 따로 이렇게 쓰지 않을 것 같아서 가솔린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또이7 홀스파워 그래서 좀 이렇게 힘이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4000 썰지 와트 그랬고 3500 러닝 워트입니다. 보통 이제 피크죠. 피크 그러니까 제일 순간적으로 높은 와트는 4000 와트까지는 커버가 되고 평균 그러니까 보통 러닝 와트는 3500입니다. 그래서 뭐 되게 조그만 뭐 2000 와트짜리 그런 거는 썰지가 2000 와트고 보통 러닝 와트는 한 1600에서 1800 사이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는 에어컨을 돌리기가 힘들어요. 에어컨 돌리고 뭐 TV 보고 냉장고도 돌리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이 전기가 모자랍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캠핑을 다니지만 보통은 이렇게 좀 오프그리드죠. 약간 좀그 오지 캠핑을 많이 주로 다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조금 이렇게 발전기 소리가 소음이 있어도 뭐 저희만 조금 봐도 되는 그런 느낌이지, 뭐 옆에 주변에 또 사람들이 만약에 혹시나 있을 상황이면 저희가 또 이 발전기를 또 끄면 되니까요. 또 낮에 이렇게 좀 한가하고 할 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소리는 조금 크지만 와트가 4000W까지 커버가 되는 스폴츠맨 브랜드에서 나온 발전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가격이 정말 미쳤어요. 이게 269불입니다 그러니까 한 한국 돈으로 한 30만원 되는 거예요. 30만원 정도 되는데, 일단 이 정도 급의 다른 좀 뭐 브랜드 걸 보면은 보통 한 기본 한 500불부터 시작을 해요. 500불 정도 시작을 하고, 또 이게 또 뭐라죠, 뭐 슈퍼 콰이엇 해갖고 되게 좀 조용한 버전이 나오고 이러면은 가격이 뭐 천차만별 올라갑니다. 저희가 그 혼다 거 2000W를 봤는데 그게 제너레이터 그 발전기가 1000불에 120만원입니다 그래갖고 저희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또 크게 투자할 그런 게 없어서 가성비가 아주 좋은 269불짜리 발전기를 구매를 했어요. 비가 지금 살짝 오려고 하는데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봐야겠죠. 한번 끝까지 한번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칼이 없어갖고 지금 이거 뭐 퍼티 나이프인가요? 이거 뭐 그걸로 지금 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열어보니까 안에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있고 색상은 이렇게 여기 사진에 보이시다시피 국방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뭐 약간 뭐 진한 녹색? 뭐 국방색이죠.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좀 간단한 뭐 이런 거 들어있고요. 이런 거는 뭐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은 안전에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쓰고자 이렇게 좀 스티로폼 이런 걸 좀 넣어놨어요. 넣어놨고 매뉴얼이 또 여기 하나 또 있고, 그리고 여기 뭐 희한한 거 하나 또 빠져 있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고, 여기서 같이 어디서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일단은 뜯어야겠네요. 이걸 들어 올려야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들어 올릴게요. 가격이 싸서 그런지 무겁네요. 저희도 그래도 이걸 그냥 차에 싣고 다닐 거기 때문에 사실 무게는 조금 무거워도 상관은 없어요. 이 정면을 보시면 일단 뭐 온 앤 오프 스위치가 여기 있고요. 여기 이제 리셋 버튼 있고, 그리고 여기 DC 배터리 차지 해갖고 12V 배럴이 차지하는 데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개 120V 짜리 아울렛이 네 개가 있어요. 그리고 뭐 요 위에 거는 뭐 이제 볼트미터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의 지금 볼트가 출력이 되고 있는지 나오는 여기 계기판이 있습니다. 뭐 계기판의 퀄리티는 그렇게 뭐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또 리셋 버튼이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가 중요시 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RV, 여기서 있죠, RV 그 레크레이션 비에클 트레일러, 이제 캠핑 트레일러를 몰고 갔을 때 여기 이제 파워 아울렛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갖고 다른 데서는 또 이제 아답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꼽을 수 있는 RV 전용 아울렛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네요. 그리고 뭐 위에는 기름 넣을 수 있는 이 충전기가 있고요. 여기 뭐 보면은 토탈 3.6갤런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3.6갤런이니까 뭐 사실 뭐 많이 쓸 것 같아요. 그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엔진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머플러라고 하죠. 이 머플러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뭐 이게 오일르라고 오일르는 깔때기가 여기 하나 또 들어있네요. 거기 들어있고,
아, 여기 또 뭐 엔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 얘는 보니까 에어필터네요. 에어필터가 들어가는 자리가 여기 또 있네요. 그래서 에어필터를 나중에 좀 청소하고 교체할 때 사용하는 여기 에어필터를 넣는 자리가 또 있고, 여기 있네요. 가스 퓨얼 스위치 온오프 포지션. 아, 오케이. 온. 아, 이게 오프. 아, 이쪽으로 보면 오프고 이쪽으로 보면 온이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당길 수 있는 있습니다. 아, 이게 사용하기 전에 1.85온스의 10W30 논신테릭 오일을 넣어야 되네요. 아, 이걸 안 넣어주나? 아, 나 같으면 한 넣어주는데 이거 안 넣어주네. 18.5온스짜리. 아, 또 얘를 그럼 또 사러 가야 되네. 마스크를 쓰고. 네, 여기 오토존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 보면 10W30 어딘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찾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해준 거니까, 알려준 거니까 이거겠죠, 뭐. 싸네, 3불 29전. 네, 좀 전에 제가 여기에다가 엔진 오일을 다 넣어줬습니다. 넣어줬고, 이제 여기다가 기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기름을. 일단 뭐 테스트용이니까 많이 넣진 않을게요. 이 정도만 일단 넣어주고. 아, 잠가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아까 그 가스통 밸브를 요 방향이면 이제 잠가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전기 스위치를 온으로 놓고 파워풀 캠핑 에드 체크 퓨얼 오일 다 됐고, 됐고, 디스커넥트 파워 됐고. 자, 이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어디 뭐 초크 뭐 이런 게 있나? 아, 있네? 아, 있구나. 아, 여기 이게 초크가 있었네요. 아, 여기에 요거를 오픈 투 런이 있고 웜업 있고 클로즈 투 스타트가 있네요. 여기다 놔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다, 이쪽에다. 이쪽에다 놓고 스타트를 한번 당겨 보도록 할게요. 오, 됐어. 오, 한 방에. 오, 한 방에 됐어. 아, 킬 스위치는 이거네요. 킬 스위치는 이걸로 하면 됩니다. 이제 돌아가고 있을 때 전원을 끄기 위해서는 온오프 얘로 끄면 되네요. 자, 일단 이게 설치가 됐고, 제가 이걸 RB에 연결을 해서 작동이 얼만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 무겁긴 해. 아, 제가 일단 깜빡한 게, 여기 지금 제 트레일러에 배러리가 없어요. 지금 여기 세워둔 지 한 일주일 넘고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배러리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배러리를 누르면은 지금 배러리가 한 칸밖에 없거든요. 거의 이제 2라고 나오죠. MT입니다. MT. 지금 불을 켜도 좀 시원찮아요.
많이 안 나옵니다. 배터리가 지금 2라고 되어 있죠. 그래갖고 제가 저 발전기를 키면 이제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지금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충전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을 때는 여기 MT였거든요. 별이 이제 불빛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몇 개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누르면은 아마 지금 충전 중이면은 이 위에 있는 네 가지 불빛이, 빨간 불빛이 네 개가 다 나와야 돼요. 네. 지금 충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불도 한번 켜보면 아까보다 훨씬 밝아졌죠? 아까보다 훨씬 더 불빛이 밝아졌습니다. 내친 김에 제가 에어컨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겨울이라 뭐 사실 에어컨을 킬 일이 별로 없지만 에어컨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컨도 잘 돼요 지금.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그리고 이 문제 마이크로웨브까지 잘 되네요. 지금 얘가 좀 돌아가 있었는데 잘 됩니다. 돌아가요. 불빛 들어왔죠? 지금 안에. 네. 잘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발전기는 성공적으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충전기도 잘 이렇게 되고 있고 나머지 거는 뭐 물이랑 가스 뭐 이런 거니까 배터리는 지금 열심히 충전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크리스가 가성비 최고인 스포츠맨에서 나온 4000W급 발전기를 한번 리뷰해 봤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 발전기를 들고 캠핑하러 갈 일만 남았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또 크리스가 이 발전기를 계속 한번 써보고 캠핑에서 어떤 또 효과를 보일지 한번 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